창원의 한 해상 콘도에서 실종됐던 낚시객 두명 가운데 한 명이 실종 13일 만인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철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창원시 구산면 원전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이 남성으로 보이는 시신 한 구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낚시객 두 명이 실종된 해상 콘도에서 수백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시신의 옷 속에선 지난달 22일 해상 콘도에서 실종된 46살 김모 씨의 신분증이 발견됐습니다. 원전 방파제압 해상에서 변사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어 저희들이 신고를 접하고는 해경은 주변 어민들과 함께 나머지 실종자 수색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색 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장맛비로 기상까지 나빠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생업도 뒤로 한채 보름 가까이 수색에 동참하고 있는 어민들의 고통도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거 빨리 찾아오는 거 애를 쓰는데 빨리 찾아오면 저희 마을도 안정이 되고 취업에 종사분들 굉장히 타격이 많습니다. 한편 창원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 국과수에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